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천연의 제약 회사에서 마늘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늘하면 모르시는 분 없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늘을 거의 매일 같이 음식하는데 사용을 하고 오셨죠. 그래서 마늘하면은 굉장히 익숙한 어, 것입니다. 한 5,000년이라는 역사를 두고, 마늘이 참 유명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할것 같으면,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노예로 있을 때에 마늘을 즐겨 먹고, 그들이 그러한 험악한 노동과 과로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했다는 기록도 있고, 지금은 횡적으로요, 온 세계가 빨갛 뒤집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냄새에 아주 익숙하지만 어 구라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옛날부터 그들은 마늘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늘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마늘의 놀라운 건강 혜택은 학자들이 헤아리는데요 정말 밀리 아드어 베네피트. 천문학적인 숫자로 그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와 아, 세포와 조직과 이러한 데에 다 효과가 있고, 모든 병에 다 관련이 있고, 또 모든 어, 퇴행성 질환, 그리고 균에 의한 질환에도. 왜? 마늘에 있는 어떤 성분은요, broad spectrum antibiotics라고 해가지고요, 모든 균을 막나하는 그것도 천연 항생제라 균이 내성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물론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요.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다루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프로그램을 애청하시는 분을 위해서 저도 그냥 알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아한 짧은 시간이지만 한 30분 동안에 요점만 찝어서 좀 이야기를 같이 아, 나누기로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물론 노화를 방지합니다. 그러면 불로초라는 이름도 아, 하나 더 줘도 섭섭지 않겠지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성분이 만울에 있기에 학자들이 연구하고 질병에 어, 사용해보고 그 효과가 놀라움을 알고 이렇게도 어,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 성분은 이러합니다. 중성 광물 광물질 중에 어, 망간이즈라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겁니다. 칼슘, 인, 여러분이 그 뼈에 아주 어, 좋은 거니까 잘 알고 계시죠. 셀레늄. 셀레니움이 아주 독특한 것이고 요즘처럼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많은 이 세대에는 셀레니움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는 중성 광물질입니다.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B1, 2, 3뭐 하지만 가장 귀한 비타민 6, 비타민 6가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냉동에다가 집어넣다가 잡수시는데요. 냉동에 넣어서 썩은 냄새도 안 나고 잘 보존된 것 같지만 3개월만 지나면 비타민 B6는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늘에 있습니다. 비타민 A,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어, 그 다음에 гер마니움. 어, 게르마니움 하 아주 귀한 성분입니다. 항산화제 중에서는 으뜸을 가며 굉장히 비쌉니다. 게르마니이 마늘에 있고, 그 다음에 징크. 진크. 네. 징크는 또 어디 있죠? 호박시에 있죠. 이와 같은 좋은 성분들. 이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항산화제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넣고, 아, 최상의 항산화제라고는 안 합니다. 수퍼 안타이 악시던트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이마늘의 어, 여러 가지 그 어, 처리 방법이 다름에 따라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어, 우리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 내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서 첫째는 생마늘에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도 음? 어, 좋은 천연의 항생제가 생기는지 건드리지 않은 파괴가 되지 않은 마늘에는 이 어, 항생제가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그 다음에 또이그 마늘을 성숙을 시킵니다. 시간을 유지하면서 예를 들면 흑마늘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성숙했을 적에. 최상의 항산화제가 거기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마늘은 본래가 유황 야채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 유황 복합체가 어떻게 최상의 항산화제로 바꾸어 가면서 이 천연의 제약회사에서 누구의 솜씨인지 여러분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첫째로 엘리신이라는 것이 이 마늘에 있는 어, 항균제입니다. 어, 항생제입니다. 그런데 이 항생제는 본래부터 마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늘을 찧치고 으스러뜨릴 때 파괴될 때. 매운맛이 톡 쏘아서 눈물이 쪽 나며 막 코가 따갑고 하는 그 냄새와 함께 이 엘리신 천연 항생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겨나면 얼만큼 존재하느냐 불과 한 시간 정도면은 그 다음에 그 활성도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조식품에서는 얻기가 참 힘들겠죠 그러면 엘리인이라는 성분이 마늘에 있고, 그 다음에 엘리네이즈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인의 엘리네이즈가 같이 섞일 때에 바로 엘리신이라는 천연의 항생제가 생기는데, 본래는 이것은요,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외적을, 그러니까 어떤, 음, 그, 음 아, 박균, 곰팡이라든가 균이라든가 자기를 썩게 만드는 그리고 음 인섹트 그런 것들이 자기를 어 범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독한 냄새를 풍면서 이런 엘리신이 나왔던 것인데 우리 학자들이 연구해서 보니까 어 이거는 뭐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는 항 바이러스, 항 박테리아, 항 곰팡이 그러면 그 치료 안 되는 캔디다 알비칸스도 이 곰팡이에 속하거든요. 그거 그 다음에 우리 위에 들어와 가지고 괴양을 만드는가 하면은 암까지도 발전해 나가는 H 파일로리라는 균 있죠. 이런 거 이런 것을 다 제거해 주는데 놀랍죠. 장내 좋은 상주균은 또 죽이질 않고 잘 보존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천연 항생제는 이만늘에서 생겨나는 엘리신이라는 천연 항생제는 균이 내성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러니 얼마나 이 세대에 우리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거니까는 아, 많은 분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건강 혜택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오늘날 이마우리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또 기생충을 제거합니다 특별히 회충 그 다음에 요충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여기 이, 음, 이 엘리신이 어, 이렇게 생긴 다음에 불과 1시간 만에 또 없어진다 참 무슨 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마늘에 있는 기본 성분은 많은 것들을 합성해 낼수 있는 그, 그런 그 potentiality 가능성을 자기 자체가 이미 지니고 있다는 아,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그리고 마늘에는요, 백여 종류 이상의 파이토 케미컬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티 아시디던트 그리고도 또파이토 케미컬이 되어서 제가 음, 레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포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뭐 여기저기서 조금씩 말을 흘렸는데요, 이 마늘에 있는 파이토 케미컬은 100여 종류가 훨씬 넘는 것으로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온갖, 어, 항산화제가 다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항산화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마늘에 있는 성분을 보면서 우리가 골치를 아프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몸에 습격해 들어온 이 중금속을 배설시키는 방법이 없나 하고 많은 학자들이나 의사가 연구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바로 이 마누레 킬레이터, 중금속이 우리 몸에 어디에 와서 가만히 숨어서 안착을 하고 있든지 간에 배설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금속 하면 레드, 그 다음에... 음, 머큐리, 수은이죠. 그다음에 음, 카다미움. 이거는 어, 하이웨이 근처의 야채밭이나 특히 감자밭에 땅에 섞여 있기 때문에 감자 속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체에 넘어오는 머큐리는 주로 생선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아, 카다카다미움은 어, 이런 감자나 그런 그볼 어, 어, 뿌리 열 메로 말미아마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알제닉. 말만 들어도 끔찍하죠? 비소. 많이 먹으면 사람이 금방 죽는. 옛날에 왕이 내리는 독약은 비소가 들어가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흑마늘. 흑마늘은 도대체 뭐냐? 에이지드 갈릭입니다. 시간을 색에서 숙성시켜서 만든 어, 발효시켰다 하지만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는 발효가 아닙니다 발효했다 하면은 대개는 균또 몸에 해롭지 않은 그런 어, 균 그리고 어, 곰팡이 좋은 곰팡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같이 번식하면서 이것을 어, 다른 물질로 자꾸 어, 변화시켜가는 것이. 어, 발효인데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효소로 인한 어, 성숙되어진 어떤 제2의 물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선 마늘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백여 종류의 그 파이토케미칼이 있다 했는데 그 파이토케미칼 중에서도 유기 유황 복합체가 대단히 많은 유황 야채에 속합니다. 여러분, 유황 야채 하면 벌써 아시죠? 적십적과에 있는 그런 배추나 뭐, 어, 무청이나 뭐 이런 것도 다 그, 어, 유황 야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 유황 복합체가 마늘에는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저온에서, 음, 그니까 이 드라이어, 그, 푸드 드라이어의 제일 낮은 온도는 95도입니다. 효소는 118도에서 파괴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는 제일 낮은 온도 얼부를 말린다든가 뭐 과실을 말린다든가 효소를 파괴되지 않고 어, 뭐를 말려서 저장하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것이 95도 화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낮은 온도에서 적어도 한 30일을 적당한 수분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숙성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그거를 아주 깨끗한 그런 방에다가 적당히 노출을 해놓으면 산화가 되는데 이것도 한 30일 대지 45일 그렇게 놔두면 색이 까매집니다. 금방 아 그리고 한국의 그 밥솥이 워머가 있죠 거기다가도 이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질이 좋은 흑마늘은 아 까맣고 말랑말랑하니 쫀득쫀득쫀득쫀득한 그런 텍스처가 있는 것이 가장 질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생기느냐 이것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에스 하면은 어, 유기 유황 복합체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약자로 에스라고 붙입니다. 그리고 에릴, 이거는 엘린 뭐 해가지고 이 마늘에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시스틴, 이 시스틴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시스틴은 어, 보조식품으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시스틴만 되어 있는 것을 먹을 수가 없고 흡수도 되지 않고 독소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그 시스틴이라는 어~ 아미노산 종류는 아주 까다로운 어~ 정말 항산화제 중에 하나기 때문에 어~ 그루타디온을 다시 몸에서 각각 자기 세포에서 자기 그루티온을 아~ 어, 그루타디온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다른 거두 가지는 있는데 이 시스틴이 어~ 결핍됐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내질 못해서 그루티디온, 그루타디온의 결핍증이 오게 되면 사람은 여러 가지 만성퇴행성 질환에서 비용을 산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회복되기가 무척 힘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숙된 흙마늘에 어떠한 항산화제가 생기길래 이렇게 세상이 깜짝 놀랐느냐? 바로 S, L, Cystein 이세 가지 물질이 크게 크게 나눠서 세 가지 물질입니다. 이것이 같이 되어 있는 복합 물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Super Antioxidant 최상의 항산화제로서 이 산화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해 산소를 만들어내고 우리 세포가 그 하나의 그 마지막 껍질에 회전하고 돌고 있는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면 다른 세포에서 전자를 뺏어오면 거기에 미세한 파괴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계속 지나가면 많은 세포가 파괴되고 세포의 핵이 파괴가 되고 이 산화 스트레스는 순식간에 많은 세포가 생명을 잃게 되고 그럼으로서 잠복하고 있는 적의 침범을 받기 때문에 암도 발병하고 여러 가지 난치병이 발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순식간에 가서 그 일을 차단시키고, 왜요? 자기에게 있는, 어, 전자를 딱 주기 때문에 더 이상 결핍되어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스탑되고, 다시는, 다시 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하고 건강한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이 어, 그렇게 어, 치료가 놀랍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S-L-Cystine 이런 비슷한 물질이 요거 하나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조금 조금씩 다른 형태의 어, 물질이 손을 잡고 있는 많은 어, Super Antioxidant 최상의 항산화제가 신속하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흑 마늘에 있는 그러니까 성숙시켜서 되어 있는 이흑 마늘에 있는 어, 이 최상의 항산화제 s l 1 y cystine하고 생 마늘에 있는 s l 1 y cystine하고 그 용량을 비교해 보면은요. 뭐, 칼슘하고 인도 엄청난 놀라운 그, 음, 이는, 음, 성숙시킨 마누레는 생 마누레 있는 것보다 한 일곱 배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뇌세포를 증식시, 아, 증식시키는데 굉장히 필수한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음, 이, 칼슘 그것도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는 그 음, 지금 말한 그 최상의 어, 항산화제인 s 에 i 스 e 은요 얼마나 많으냐 하면은요 한 음, 12배 가량 많습니다. 이 성숙 시켜서 만든 흙 마늘에는 생 마늘보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생 마늘에는 이항 산화제가 아주 미세한 양0.32 정도가 있는데, 이흑 마늘에는 5.84가 있는 것을 학자들이 다 검사실에서 연구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이런 좋은 물질들이 생기고. 그러면 어, 어떻게 임상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보았느냐? 이런 효과들을 보았어요. 네. 그 사람의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이 건선이라고 있죠? 소라야시스.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앓고 있는 이거를 아마 연구하던 분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이흙 마누를 반통씩, 육쪽, 유기 마누를 성숙시켜서 세 쪽씩, 그러니까 반통이죠? 세 쪽씩, 하루 세 쪽씩, 단지 4일을 먹었는데 자기 건선이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좋다는 약은 다 갖다가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온갖 걸다 했는데 낫지 않았는데 바로 이 흑마늘을 먹고 낫다는 낫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학회에다가 보고를 한 그런 것이 발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나 그뿐입니까? 마늘은요, 싹을 내면은요, 기가 그러니까 푼 마늘이 풋마늘은 아직 그렇게 맵지 않아서 어, 특히 어, 노동하시는 농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건축업에 계신 분들든가 아주 건장하고 젊은 분 소화기에 뭐 염증이나 이런 게 없는 분 이런 분들은 생마늘을 그냥 이렇게 줄기째 어서어서 어, 쌈장에 찍어서 막밥한 그릇에 밥한 그릇에 또밥한 그릇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밥을 해서 잡수시죠. 굉장히 어,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푼 마늘이 그런데 꼭푼 마늘이 1년여를을 항상 가능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늘을 집 안에서 이렇게 밑에다가 마늘을 뿌리 있는 쪽을 이렇게 이렇게 꼭꼭 꼭꼭 박아서 어, 물을 적당히 어, 찰랑찰랑하게 어, 있게 하면서 키우면은 싹이 나오고 푸른 잎사귀가 나옵니다. 그 푸른 잎사귀를 잘라서 네 그~ 양념을 한다든가 쌀라다에다가 아~ 어, 푸른 잎사귀 쌀라다에다 적당히 섞어서 한다든가 하면은 별로 그렇게 매운맛이 없기 때문에 아~ 어, 푼마늘에 쌍난 잎사귀도 잡수실 수 있어서 학자들이 이렇게 아~ 어, 그~ 스프라우팅 싹을 내어서 부엌에서 키워서 그렇게도 사용을 하면서 비타민 광물질, 아미노산,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이 적어서 30배 이상이 증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여러분 아시죠? 어, 저는 요즘 알파알파를 계속 어, 겨울이니까 밭에 있는 것이 뭐, 어, 상추하고 음, 칼라드 그린, 그 다음에 케일, 또 박초이, 그렇게 몇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알파 알파를 키워먹는데 상당히 어~ 거기에 많은 어~ 지금 말씀드린 비타민 광물질 아미노산 어, 필수 지방산 왜 생명을 다시 어, 만들기 위하여 마늘에서부터 싹이나 올 때에 엄청난 좋은 양분들이 그냥 마늘에 있는 것보다 한 30배 정도가 증가되는 것을 학자들이 보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보조 식품으로 마늘을 먹으면 어떠냐? 보조 식품으로는 종류가 여러 가지죠. 마늘을 말려서 가루를 만드는 걸 캡슐에 넣어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숙시킨 약간 에이지드 갈릭을 엑스트랙트로. 액체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회사가 카이올릭 엑스트랙트라고 어, 해서 그것이 여러 가지 그 항산, 아 항생제로서 어, 쓰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음, 그러나 여기에 어, 어떤 서플먼트에는 말하기를 엘리신 포텐셜, 그러니까 엘리신이 좀 있을 수 있다. 그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 이런 것이지 확실히 여기 있다 소리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시간 공기에서 일단 파괴된 다음에 그리고 엘리신이 생긴 다음에 1시간 정도는 어, 효과가 있지만 그다음에는 효과가 금방 없어집니다. 그 모든 매운 냄새가 날아감과 동시에 그래서 어, 여러 가지가 어, 상품화되어 나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마늘 그 자체를 그냥 잡수시는 것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 우리가 그 흰마늘이나 아, 검은 흑마늘이나 생마늘이나 흑마늘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잡수시면 그 나름대로의 혜택이 우리 인체에 건강에 유익을 위하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지만 질병을 위해서 사용하실 적에는, 그리고 소화기가 튼튼하지 않으신 분은, 확실히 이런 흑마늘 같은 것은 자극성이 없습니다. 전혀 맵지가 않고, 오히려 달달하면서 쫀득거리고, 아주 그 자체가 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아, 암에 대해서, 암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핵이 음, 발암 물질에 의하여 손상을 입는데, 이 손상 입는 것이 산화되는 그런 과정으로 인하여 손상을 입고 어, mutation 어, 유전 인자가 변형이 되어서 암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바람 물질이 있죠. 바람 물질을 아주 강력한 것이 나이트로스 아민이죠. 이 나이트로스 아민이 그 마늘이 나이트라이트를 제거해주므로 인하여 나이트로스 아민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말할 것도 없이 이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게. 심장 혈관 질환에는 고혈압의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부터 인하여 온갖 심장 혈관 질환을 건강하게 소생시키는 일을 하고요. 뇌에서는 치매라든가 파킨슨 파킨슨 씨의 질병이라든가 정말 동맥경화증으로 인하여 스트로크 온다든가 이런 모든 난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치료 예방해주는 것이 이 성숙된 에이지드 갈릭의 그러니까 흙 마늘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역을 증진시키죠. 이루이루 이거를 풀이하면은 정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세포와 조직과 장기에 다그 다음에 갑상선, 조화증. 예.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또, 이거를 내가 오늘은 말씀 안 드렸지만요, 모든 공해를 해독시키는 작용을 간을 도와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해를 해독시키면은 벌써 두 가지 장기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봅니다. 뇌, 기억력이 좋아지고요, 갑상선 기능이 활발해지고요, 호르몬 신진대사가 균형이 잡히고, 시간이 참 아쉽습니다. 제가 거의 서론만 얘기한 듯한데 시간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환영합니다.